중국 불교 성지 중 하나인 판징산으로 가는 길. 어깨에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어디론가 분주히 향한다. 그들이 향하던 곳이 이곳 오일장인가 보다. 이곳에서는 등짐이 시장 바구니를 대신한다. 이곳 오일장도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았다. 아니, 지나이지만 이거 좀 시켜야 되나? 커다란 민물 매기하며 노란 오리 새끼들도 시장 한 구석을 요란하게 쳐다보고 있다. 시장이 침수라. 페이리파, 이거 쓰고 있지? 거기 왜 마스민물 마요? 일찍 출발하느라 아침밥을 못 먹은 탓에 자꾸 먹을 것에 눈이 간다. 국화빵 문양에 개구리 모양 빵까지 다양하다. 아메 가이샤. 맛은 달콤한 맛에 우리나라 카스테라와 유사하다.